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살쪄 도깨비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 엄청 큰 공원에 왔는데요, 이 공원에서 제가 오늘 도마뱀을 한번 관찰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도마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름하여 장지뱀이라고 하는데, 이 장지뱀을 오늘 제가 채집해 볼 거예요. 아이 뭐야, 뭔 소리야? 아, 벌 소리가 들리냐? 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야, 벌 소리 들려. 야, 벌집이다. 여러분, 벌집 있어요, 벌집. 쌍살벌이네. 야, 쌍살벌인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벌집, 아니다. 야, 무슨 벌이냐 이거? 벌집 아래에 지금 거미가 줄을 치고 있는데, 이 거미가 지금 벌을 거의 다 잡아먹었어요. 이게 무슨 벌이야? 땅벌 같이 생겼는데? 땅벌이 원래 벌을 집을 이렇게 짓나? 생긴 게 땅벌인데? 자, 아무튼간에 여러분, 벌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도마뱀을 채집해 볼 거예요. 도마뱀. 이 그쪽 수로 주변에 여러분 찾아보면 도마뱀이 분명히 있거든요. 장지 도마뱀. 오늘 제가 장지뱀 채집해 볼 거예요. 아, 일단은 장지뱀 중에서 채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줄장지뱀 채집하면 안 되고요. 표범장지뱀 채집하면 안 되고, 암호장지뱀만 채집할 수 있는데, 이곳에 암호장지뱀이 있기를 바라며 찾아볼게요. 만약에 줄장지뱀이 나온다, 그럼 채집하지 않고 관찰만 할 거예요. 바로 가시죠. 아, 지금 안 들린다, 여러분. 제가 찾으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죠. 계속해서 찾아볼게요. 여러분, 거짓말 안 치고 찾으면 보여드리려니까 2시간 동안 헤매도 지금 한 마리도 못 찾았어요. 제가 본 건 있는데 카메라에 못 담았어요. 아까 사사삭 지나갔거든요. 자리를 옮겨볼게요. 갑시다. 이 길 따라 쭉 가다 보면 분명 있을 거야. 조용히 갈게요, 조용히. 여러분 잘 보세요. 도마뱀이 휙 지나가는 거 잘 보세요. 뭐야? 야, 벌이 날아가니까 옆에 있는 낙엽이 흔들린다. 조용히 하세요. 장지뱀아, 어딨니? 사삭 소리하는 소리 잘 들으세요. 아, 오늘 시간이 늦었어. 여러분, 시간이 늦었어요. 지금 4시가 넘어서 해가 지려고 그래요, 이제. 아, 아침부터 왔었어야 되는데, 이거. 제 불찰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왔었어야 되는데, 도마뱀 진짜 잡고 싶다. 아. 방금 도마뱀 같은 거 지나간 거 봤는데? 아닌가? 방금 뭐였지? 여기로 서서 지나간 거? 야, 오랜만에 보는 두더지 구리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두더지 구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잡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대공원에서의 장지뱀 채집은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 제가 다른 포인트를 찾아서 거기서 꼭 장지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이어서 할 거니까 여러분, 이따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하루가 지났습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아, 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지금 해가 뜨고, 지금 날씨가 해가 뜨고, 이게 아스팔트가 뜨뜻해져야 이제 장지뱀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 추워서 나오겠어요? 닭살 돋는 거 봐요, 추워가지고. 예? 여러분, 추워서 닭살 돋는 거 보이세요? 아, 지금 장지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지뱀이 사는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자, 요런 시골에도 장지뱀이 있어요. 이렇게 고인물이 있고
잡초가 우거진 곳에 장지배분 분명히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곳에서 장지배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는 즉슨 오늘도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장지뱀이 나오면 확 하고 휙 낚아채야 됩니다. 준비 좀 하죠. 잠자리채 가져와야 돼. 잠자리채 돌을 한번 붙여볼게요. 돌 이 사나이가 말이야, 에? 장지뱀이라도 잡으러 왔으면 장지뱀이라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야, 이거 날씨가 추워서 있겠냐? 아, 여러분 추워서 있겠어요? 어우, 추워. 추워서 지금 없을 것 같은데? 소리를 지금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면 장지뱀이 사사삭 지나가니까 사사삭 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야, 장수 많이 보인다. 깜짝이야. 야, 뭐야? 야, 이거 뭐야? 볼 때 있어. 야, 벌집 있나 보다, 여기. 야, 벌집 있나 봐. 야, 야, 벌집 있나 봐. 야, 야, 벌이. 야, 이거 미쳤다, 진짜. 야, 진짜. 야, 장난 아니야. 야, 벌집 건드렸나 봐. 저기서 벌집 건드렸나 봐요, 여러분. 제가 저기서 벌집 건드렸나 봐요. 와, 큰일 날 뻔했다. 벌집 건드렸나 봐. 어떻게 가냐. 벌집 건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벌이 저기서, 야, 벌이 여기까지 계속 날아다니는데. 아, 진짜 농담 아니고 저기 벌집 있어요 여러분. 가서 좀 찾아볼까? 야, 벌이 저기서 계속 나와. 야, 벌 계속 나온다 진짜. 아, 야, 진짜 100%다 100%. 벌집 100% 있어 저기. 농담 아니라 지금 벌 계속 나와. 아, 나 차 저기다 세워놨는데. 차 저기다 세워놨는데. 아, 어떻게 가. 안 되겠다. 말벌 헌터 불러야겠다. 진짜 농담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말벌집 지난번에 제가 딴 거 아시죠? 우와! 근데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말벌집 퇴치 전문으로 하시는 헌터분을 모셔갖고, 여러분, 저 벌집을 헌터님이 따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과 헌터의 차이를 보여드리죠. 일단 여기서 피해야겠다. 일단 차를 저기서 빼야 되는데, 아, 차 저기 있다고. 아, 나 진짜. 차에 벌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냐. 나 창문 없는데, 차에. 차에 창문 없는데. 망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아, 저기란 말이야. 아, 저기. 장소가 이걸 계속 지나다니는데. 제가 저기 밑에 있는 벌집을 건드렸나봐요. 아, 나 진짜. 아, 씨. 저기 있는 벌집을 건드렸나봐요, 제가. 머리. 머리 좀 얌전해진 것 같아요. 뒤로. 아, 이거 오늘 잡겠나, 도마뱀을. 자, 여러분, 지금 도마뱀 채집은 물 건너 왔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아, 지금 벌 때문에. 아, 저기 벌집 있나 보다. 아, 벌집이, 아, 안 보이는데? 이쪽 숲에 있는 건가, 벌집이? 벌집이 여기 숲에 아니면은 저 나무 쪽에 있어요. 와, 빨리 가자, 갑시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야 돼, 진짜. 벌집 여기 안에 있다, 100%. 100% 여기 안에 있다. 지금 벌 계속 날아오는 거 보이시죠?
벌 날아다니는 거 보이세요? 100% 저기 아닙니다. 100% 여기 있다. 벌 보이시죠? 100% 여기 있어요. 100% 저기. 아, 여기 가정집이잖아. 아, 위험하다. 진짜. 여기 사는 사람 진짜 위험하다. 100%야.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벌집. 두 번 다시 입기 싫었던 이 벌 옷을 또 입고 말았습니다. 벌이 아직도 계속 날아다니는데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아까 제가 여기서 벌집을 건드렸을지도 몰라요. 야, 여기 있나 보다. 야, 여기 뭐 꿀 빨아먹을 거 있나? 이 근처에서 거의 수백 마리가 날아다니는데 여기에 벌집이 안 보여요. 저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아까 저기도 벌이 엄청 많았어요. 아, 여기 꿀 따먹을 게 있어서 그런가? 아, 여러분, 일단 제가 오늘 벌집을 딸 건 아니에요. 일단 제가 딸 수도 있는 건데 사실상 저는 초보기 때문에 헌터님이랑 와서 벌집을 딸 거예요. 근데 내일 오신대요, 내일. 헌터님이 따는 거랑 제가 따는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전문가가 따는 게 훨씬 더 능숙하게 잘 따겠죠? 일단 벌집의 위치를 제가 오늘 파악해두고 내일 다시 올게요. 이렇게 하면 나오려나? 벌들아, 못 찾겠다, 깨꼬리. 신발 벗고 나와라. 이렇게 하면 나오려나? 한 마리를 잡아서 어떤 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벌의 종류가 뭔지 한번 알아내보자고요. 잡았나? 잡혔다, 잡혔다. 이놈입니다. 오늘 저를 괴롭힌 녀석이 바로 이 벌이에요. 뭐지 이거? 무슨 벌이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저번에 잡았던 그 벌이잖아. 아닌가? 내가 저번에 잡았던 놈 같은데 이게? 뭐하는 놈이지 이거? 지금 살짝 기절해. 그때 저 잡았던 그 벌인 것 같은데? 존말벌? 그 놈인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번 컨텐츠는 망했습니다. 더워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질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도마뱀 못 잡고 이틀에 걸쳐도 못 잡고 벌집의 위치를 찾지 못해서 그 헌터님도 부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이틀간에 걸친 장지뱀 채집 대실패고요. 벌집마저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쌀쪼! 아, 이거 보세요. 아, 따가워. 따가워, 따가워. 아, 여기도 그래요. 아, 와, 이거 먹어요. 와, 따가워. 죄송합니다. 오늘 망했습니다. 오늘 망했습니다, 여러분.